안녕하세요. 하비라이프 TV 채널에서 방영된 바디블라썸 플라잉 요가 프로그램에 출연한 플라잉 요가 강사 장하슬린입니다. 먼저는 저희 프로그램 많이 사랑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신 시청자분들께 감사 인사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켜게 되었어요. 개인적으로 강사 활동을 꾸준히 해오기는 했지만 방송 촬영은 처음이라서 제가 봐도 어색한 게 너무 많고 부족한 게 많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제 재미있었다, 그리고 수업이 굉장히 유익했다고 피드백을 해주셔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들도 제가 생각했던 것 훨씬 그 이상으로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찾아봐 주시게 된 계기가 무엇일까 하고 생각해 봤을 때 제가 플라잉 요가 이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됐던 계기에 대해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는 이 프로그램이 그냥 흥미로 한번 보고 지나갈 수 있는 영상이 될 수도 있지만 이제 이 영상들을 보면서 플라잉 요가에 대해서 관심은 있었지만 실제로 따라해보기까지 많은 진입장벽을 느끼셨던 분들, 그런 분들에게 이런 플라잉 요가가 굉장히 효과가 있고 또 몸에도 좋고 재미있다 하는 것들을 많이 가르쳐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한 번, 두 번 보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실제로 계속 보면서 따라해보시기도 하고 따라해보시고 나서 효과가 좋았다 해주시는 피드백을 봤을 때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많은 분들이 이런 영상들을 되게 귀하게 많이 봐주시는구나 하면서 너무 뿌듯하기도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저에게 질문해 주신 것들도 있었는데요. 뭐 요가복이 이쁜데 어디 브랜드인지, 그리고 선생님이 뭐 운동하는 센터는 어디인지 이런 것들 질문해 주셨는데 이 인사 영상에는 다 담기가 힘들어서 다음 기회에 Q&A 영상으로 한번 찾아뵈면 어떨까 해요.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의 너무 이런 부족한 모습들을 보면서 귀여워해주신 시청자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그리고 병아리쌤이라고 붙여주신 별명도 개인적으로는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이렇게 많은 분들께 친근함을 드리고 소통하면서 많은 정보들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강사가 될게요. 앞으로도 이 하비라이프 TV 채널 사랑해주시고요. 이 채널 안에서 플라잉 요가 프로그램으로 계속 뵐게요. 감사합니다.